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이고, 저보다 더 부지런한 나비들이 꽃을 보러 왔네요. 저보다 먼저 꽃들과 눈 맞춤하면서 꽃들과 놀고 있는 나비들. 정말 반갑죠? 오늘도 이렇게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또 들려서 아이들과 눈 맞춤 해봅니다. 아유, 이곳에 오면 향기가 나요. 나팔라기 향기가 너무 좋고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작년에는 4송이가 폈던 것 같은데 아닌가 3송인가 한나무에 이렇게 3송이씩 어쩜 이렇게 탐스러운지 지금 이제 하나만 요거 하나만 덜 피고 다 폈어요. 근데 얘는 혼자서만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네요. 지금 어제 저녁에 제가 청아지손이가 조금 밥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도 아마 여름에 좀 조금 약해요. 왜냐면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야 되고 얘도 흙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뽑아보니까 그래서 싹 털고 이렇게 심어줬어요. 다시 근데 모르겠어요. 요거는 끊겼는데 뿌리 있는 쪽에서 끊겨가지고 이거 잘 살아주겠죠. 이제 이렇게 다시 심어봤답니다. 이거 아게라톤 보세요. 얘가 지금 여기 푸른바고 얘가 너무 막 커버리니까 얘한테 치여가지고 제대로 꽃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게라톤 때문에 아게라톤도 중요하지만 얘가 너무 커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다 잘라줬어요. 조금 짤막하게 해서 얘는 어차피 또 겨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또 지금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수영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라줬어요. 잘라줬더니 이제 아게라톤이 조금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아우, 어쩜 이렇게 꽃이 풍성하네요. 아주 그냥. 어구, 벌레 있다. 오, 이 아게라톤 좋아하는 벌레인가? 이거 보세요. 벌레. 오. 안 떨어지려고 저기다 버려야지. 어이구, 너는 풀에 가서 있어라.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꽃 진 아이들 요거 금화도 꽃이 진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면 지저분하고 예쁜 이 꽃들이 계속 올라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잘라줬고. 아우, 얘 좀 보세요. 얘 비댄스거든요. 얘는 한번 싹 잘라서 이렇게 심어주면 꽃나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아주 나지막하게 아주 야물딱지게 아주 꽃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좀 잘라주면 다싹 잘라주면 이렇게 조금 너무 막 으짤하지 않고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장마철에 해지면 좋은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아마 구절초인지 쑥부쟁인지 구절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 뒤에다 심어놨더니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잘라서 좀 지금 키가 엄청 커요. 제 허리만 커 오른데 얘는 이제 가을에 늦게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그냥 딴 데다 꽂을 필요 없고 얘네들이 있는 데에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빈 자리에다가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지 이거 가위로 이렇게 구멍 뚫어서 그냥 이렇게 밑에만 조금 이렇게 뿌리로 들어갈 밑에만 이렇게 어머 요 속에 보세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지렁이들이 그냥 누르면 지렁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묻어주면 돼요. 장마철에는 삽목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지금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막 몇 가지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얘는 벽가지가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키가 이 벽가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키가 근데 너무 크니까 얘네들이 막 쓰러지고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싹 밑에를 잘라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가위로 들고 다니는 가위를 이렇게 찔러서 그냥 이렇게 꽂아줘요. 이렇게 꽂아주면 얘 보세요. 얘 나무가 얘는 가지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얘가 또 이렇게 얘는 진짜 토피어리가 저절로 토피어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키 큰 아이들 이렇게 잘라서
꽂아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여기도 키가 크고 이렇게 못생긴 키가 커가지고 너무 막 웃자라고 그러니까 꽃도 그러고 또 대체수 누르고 싶으시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모체 밑에다가 이렇게 삽목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풀도 이제 잡아줄 겸 해서 여기서 그냥 풍성하게 자라라고 여기 이렇게 잘라줬답니다. 그래서 외목 이렇게 막 웃자라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그냥 잘라서 그냥 묻어주면 돼요. 그래서 키를 좀 낮추면 아무래도 바람 불 때도 좀 덜 쓰러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잘랐어요. 잘라서 이렇게 묻었답니다. 이렇게 심었답니다. 아이고, 요 장미꽃 요거 아 요런 핑크색이구나. 얘도 구절초가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이쪽으로 쓰러져서 얘가 햇빛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단단히 이렇게 묶어졌어요. 얘 진짜 나무가 엄청 컸죠? 나무가 엄청 크고 밥도 많고 그래서 묶어줬더니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올해 씨앗으로 난 아이들이에요. 씨앗으로 난 아이들 제가 이쪽으로 옮겨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바늘꽃 얘가 쓰러져가지고 요번에 요거 하나 있더라고요. 쟤도 잘렸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얘는 아마 외성종 같은 느낌이 나요. 외성종 같은 느낌이 나는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옮겨놨더니 이제 바늘꽃 요 가을에 꽃 예쁘게 보여주겠죠. 어머 이거 보세요. 좁쌀풀. 아 얘가 꽃이 다 졌는데 또 새로 이렇게 또 꽃이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 좁쌀풀. 어머나 좁쌀풀이. 아유 발렌타인 자스민 많이 피었습니다. 와 가지마다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이쪽을 못 왔어요. 여기 올 시간이 없어서 저 앞에서만 어제 아침이 아니라 어제 아침은 들리지를 못했고 어제 점심때 저기 앞에서만 아이들 보고 하고 여기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여기 올 시간조차 없었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나왔기 때문에. 아 근데 발렌타인 자스민 많이 폈네요. 아유 예쁘다. 아 지금 어떤 구독자님이 요거 발렌타인 자스민 아니 이거 뭐지 란타나 삽목하는 거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장마철에 요거 잘라서 삽목해도 된다고 했더니 요거 삽목하는 걸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지금 이제 얘는 아직 전지는 해줄 거는 아니에요. 이 아이는 가을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막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또 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를 감히 자르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얘를 하나 잘라서 제가 삽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를 할까? 옆으로 퍼져 있는 얘를 해볼까요? 얘가 지금 꽃이 엄청 많이 달려있는데 꽃이 없는 애가 없어요. 꽃이 아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아니다. 아, 실질적인 거. 왜냐면 얘네들을 나중에 강전지를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 이 아이를 한번 잘라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얘가 키가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냥 얘는 지금 원래는 꽃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꽃이 이렇게 한참 피고 있잖아요. 그냥 꽂아 볼게요. 얘를 여기다가 그냥 멀리도 안 하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꽂아 볼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삽목 장마철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도 또 하나 잘라서 한 3개 정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요 가지 땅으로 들어갈 가지 그냥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지금은 장마철에는 삽목 아무렇게나 해도 잘 자라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 이제 나중에 여기에 뿌리가 내리면 얘네들 다 그거 해줘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얘네들은 노지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밑에 땅속으로 들어갈 아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멍 뚫어서 그냥 이렇게 집에서도 화분에서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꽃 있는 상태로 꽃 안 땄어요. 원래는 꽃 따내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렇게 놔도 잘 되니까 요거 하나 한 네 개 정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지금 이렇게 삽목하기 좋아요. 이렇게 꽃밭에서는 그냥 잘라서 그냥 꽂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지금 네 개 해놨거든요. 여기가 아주 시원하네요. 여기 한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잠깐 잘랐는데도 네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이게 지금 어마무시하게 나오니까 얘를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다 자르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서 수형을 만들면 돼요. 얘는 지금 여기 요 속에 보면 이렇게 삽목둥이에요. 얘도 삽목해서 키운 애가 이렇게 자란 거거든요. 아, 발렌타인 자스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얘도 막 이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잘라서 그냥 꽂아주면 그냥 꽂아주면 된답니다. 저는 이게 발렌타인 이게 삽목둥이가 저기 대전에서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아이도 있고 제가 작년에 몇 개 해가지고 성공한 아이도 있고 근데 이제 올해 또 해가지고 몇 개 해서 직장 동료들 나눠줘야 되겠어요. 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발렌타인 자스민 이것도 해가지고 얘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애거든요. 얘가 좀 연하네요. 얘도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얘도 얘는 이렇게 밑에 땅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는 여기다가 여기 화분 옆에 여기다가 찔러서 이렇게 얘도 여기다가 심어야겠어요. 이런 풀 있는데 이런 데다가 얘도 꽃 없는 것만 얘는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는 애라서 한 여기쯤에 아까 자른 부분 이게 지금 굉장히 연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밑에 이렇게 숨을 치고 요 금방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비가 오거든요. 한 세 개 정도 하죠. 뭐 세 개 정도 꽃이 없는 아이 이거 어느 정도 제가 올해는 이렇게 꽃밭에서 삽목은 아주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예쁘다. 너희들을 어제도 저녁에도 와서 제대로 못 보고. 어머, 불새 여기 꽃 피죠? 이렇게 맺혀졌던 아이들이 꽃이 하나씩 피고 있습니다. 아유, 불새 너무 예뻐요. 메리골드도 아우 나무가 굉장히 아주 우거졌어 아주 그냥 완전히 풍성해가지고 우와. 왜냐면 얘네들 여기도 여기는 밥이 많은가? 아니다, 밥은 그렇게 없는데 아니 개수는 별로 없는데 애들이 자리가 넓으니까 완전히 그냥 넓은 세상이 와 넓다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마냥 이렇게 크게 커지네요. 여기도 이게 무슨 국화인지 모르겠는데 얘도 제가 아마 이거 그거인 것 같아요. 작년에 거기 송파 교회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얘가 나와서 있길래 좀 잘라다가 삽목한 거예요. 삽목해서 키웠는데 이제 여기도 하나 꽂아볼게요. 국화 요거 얘도 얘 엄청 이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이 아이들 몇 개 삽목해가지고 개체수를 많이 해서 제가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게 그랬던 국화인데 얘가 아마도 얘가 개인 것 같아요. 개인 것 같아서 제가 얘 또 올해도 한번 근데 월동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근데 얘는 아닌 것 같다. 얘는 다른 애고 얘는 잎이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얘도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개 안 나왔어요. 월동을 제대로 못했는지. 작년에 그 자리에 가보니까 교회 화단에 가보니까 거기는 얘가 없더라고요.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아마 겨울에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종인지. 아무튼 얘가 개이길 바라면서 이렇게 또 삽목을 해봤어요. 여기도 이거 구절초인가 쑥부쟁인가
요 아이도 이렇게 한번 또 여기다가 삽목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제 얘도 키가 엄청 커가지고 그냥 가위만 있으면 돼요. 가위만 있으면 잘라가지고 밑에 조금 이렇게 꽂으면 돼요. 그럼 뭐 여기가 또 풍성해지겠죠? 여기도 하나 또 하나 자르고 지금 삽목을 네 개 있어요. 그러니까 장마철에 이렇게 삽목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지금 여기 곁가지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얘가 오쪽 조금 솟아있죠? 얘를 잘라서 땅에 묻히는 부분은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쳐내고 여기가 돌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꽂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또 생겼습니다. 풍성하겠죠? 아이고 비눈풀이 이제 꽃이 막 피우니까 얘네들이 비해져지니까 엄청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줬어요. 확실히 묶어주니까 예쁘죠? 여기 은낭극화도 아이고 예뻐. 은낭극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저쪽에는 지금 계속 잘라줬더니 꽃이 안 피는데 얘네들은 아직 꽃이 계속 피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장마철에 하면 좋을 삽목에 대해서 삽목 한번 잘라서 삽목 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고님들 개체수를 늘리고 싶으세요? 또 풍성한 꽃을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삽목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벨가못인데 빨간 벨가못 너무 예쁘죠? 또 삽목하는 방법 또 모르셨던 분들 또 알지만 또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장마철에 이렇게 하시면 누구나 다 삽목 성공할 수 있답니다. 오늘 하루도 유부님들 이렇게 예쁜 꽃 보시면서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